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오늘이 4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제가 고추모종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노지에 정식할 건데, 4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 날쯤에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낮 기온은 뭐 계속 20도를 넘어갈 것 같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까지는 뭐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낮에 고추를 노지에 정식합니다. 뭐 일요일 날 갖고 와도 될 거를 미리 갖고 온 거는 이 고추 모종을 좀 갖다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육묘장에 간 김에 좀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밖에 내놓고 이렇게 물만 주고 있어요. 경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하우스에 있는 것보다는 이 바깥이 좀더좀 기온이 내려갈 거니까 얘가 좀더 이제 빳빳하게 크겠죠. 우짤하지 않고. 육묘장에서도 지금쯤이면은 이제 물 주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여기다 영양제를 주면은 얘가 이제 더쑥 자라기 때문에, 우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판매할 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육묘장에서도 물만 주기 때문에, 뭐, 지금 갔다가 이렇게 밖에서 경화시켜서 내가 심고 싶을 때,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라탄이라는 고추 모종이고 요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초특급이라는 고추 모종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몽오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몽오리가 다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죠. 희끗희끗하게 보이고 있죠. 제 저기 높이 올라온 거 요런데 요거 이렇게 보면은 꽃몽오리가 여러 개가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있다 심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꽃몽오리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밭에 이제 정식하면은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꽃이 피고 이제 고추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5월 초부터는.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미리 갖고 와서 이제 물 주면서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이제 실내에 들여놓죠. 밤에만. 낮에는 내놓고. 그렇게 고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고추가 훨씬 이제 잘 자라요. 그냥 그 하우스에 있는 거 그냥 끈에다가 곧바로 밖에다가 심으면은 그 이제 햇볕 뜨거우면 또 얘가 몸살을 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추 경화시키고 있습니다. 에듀파머입니다.